보다 편리한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양주시가 도입한 행정복지센터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맹규영 씨는 청량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남양주 시청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5분 거리의 화도 오남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면서 인허가 업무를 이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허가권 한 건을 가지고 읍에서도 하나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시에서도 하나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읍에서 일괄로 다 처리가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거라든가 거리적으로든가 이런 게좀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별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지만 이곳에서 고혈압과 당뇨, 치매 환자들을 위한 운동과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건강교실이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뇌병변 2급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하고서부터 많이 이제 경직된 부분 같은 거 그런 데는 많이 좋아졌어요. 호전이 있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남양주시의 행정복지센터는 문을 연지 1년이 됐습니다. 산발적인 다핵구조로 형성된 남양주시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8개 권역으로 설치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런 도시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화도 권역과 호평 권역 등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개 생활 권역에 행정과 복지 등두 마리 토끼를 잡는 행정복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16개 읍면동을 구청으로 나누는 대신 복지와 인허가 업무, 문화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 권한을 대폭 이양했습니다. 8군데 행정복지센터가 권역별로 들어가니까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계속 그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0년 인구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남양주시가 권역별 행정복지센터로 생활 밀착형 주민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적극성 부족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